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을 소개하는 채널 알리리뷰입니다. 2021년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앵커 베스트 7입니다. 앵커는 3, 4년 전까지만 해도 보조배터리나 충전 케이블로 유명했던 브랜드이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무선 음향기기도 무섭게 공략하고 있는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사운드코어 라이프 Q30인데요. 라이프 Q30은 해외에서도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구성품에는 USB-C 타입 충전기는 물론 전용 파우치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보관이 용이합니다. 디자인은 앵커 제품 특유의 무광 블랙 색상이 적용되었으며 에어컨 또는 선풍기 등의 일상 소음을 차단하는 실내 모드, 교통 소음과 바람 소리를 제거하는 실외 모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엔진 소음을 차단해주는 대중교통 모드, 이렇게 총 3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입니다. 이 제품은 10만원대 전후의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 중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연속 재생시간은 최대 12시간이며 완충까지는 약 4시간 소요됩니다. 무게는 1kg, 블루투스 버전은 5.0입니다. 또한 워터프루프 제품이어서 목욕탕이나 물놀이 가실 때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범위가 30m 내외로 넉넉한 범위를 커버하며 저음이 날리지 않아서 야외에서도 충분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사운드코어 2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직전에 소개해드린 사운드코어 모션 플러스가 10만원대 가성비 스피커라면 사운드코어 2 휴대용 스피커는 4만원대로 구매 가능한 고급형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리나 아마존에서 고객 누적 리뷰 7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구매 고객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4시간 논스톱 플레이가 가능하며 IPX7 방수 기술이 적용되어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무선 스테레오 페어링이 가능하여 두 대를 페어링 시켜서 좀 더 풍부하고 볼륨업된 사운드 청취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사운드코어 라이프 P2 무선 이어폰입니다. 10분 충전에 1시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놀라운 충전 성능을 자랑하며 완충 이후 충전 케이스 이용 시 40시간, 이어폰 단일 사용 시 7시간 플레이 가능합니다. 라이프 P2 이어폰 또한 베이스업 기술이 적용되어 저음역대부터 고음까지 청취 가능하며 주변 배경 소음을 제거해주어 소리가 깔끔하게 들립니다. 모노, 스테레오 모드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하여 들을 수 있고 생활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차량용 충전기인데요. 충전기 제품으로 시작한 회사답게 차량용 충전기도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듀얼 충전 형태로 동시에 두 개의 USB를 꽂아 충전이 가능하며 아이폰을 기준으로 약 2시간이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기타 제품들이 3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데 비하여 앵커 충전기는 훨씬 빠른 완충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는 화끈 도금이 되어 있어 충전 시 지나친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파워웨이브 패드 스마트폰 충전기입니다. 삼성폰 S7, 노트 8, S9 등 갤럭시폰에서부터 아이폰 계열인 아이폰 X8 등 갤럭시폰과 아이폰을 어울러 두루두루 무선 충전이 가능한 충전 패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갤럭시 9, 10, X6에서부터 S8, 노트 7부터 9까지는 초고속 충전 모드가 가능하오니 이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앵커 휴대용 와이파이 미니 프로젝터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제품 중 가장 비싼 제품이기도 합니다. 사이즈는 캐논용 사이즈의 아담한 사이즈이지만 4시간 연속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고 야외나 회의 시간에 사용도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용 제어 앱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며 360도 사운드 시스템으로 방안이나 주변 사람 모두 동일한 사운드 청취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2021년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앵커 베스트 7 상품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가격과 상관없이 가성비가 좋고 품질이 좋은 제품은 앞으로도 가격대를 불문하고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혹시 궁금하신 제품 있으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